갈래? 신쿡!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편의점 먹방. See you. 입성. 오, 이거 맛있다. 이거 왔나? 33cm. 이거 왔나? 이거 왔나? 궁금한 게 요거, 요것도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아, 이거 먹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제로살다. 야채가 없네? 야채는 복숭아. 전자레인지 조리 시 뚜껑을 또 완전히 따라네요. 국물을 너무 많이 잡았나. 뚜껑을 안 열고 조리를 해서 그런가 봐요. 역시 라면은 과학이야. 그치, 이렇게 국물이 없어야지. 요거는 로제. 네 가지 치즈는 조금 더 빨개요. 잘 먹겠습니다. 먼저 요것부터 먹어볼게요. 뭐가? 어? 로제 국물 다 없어졌어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은 이거 드시고요. 로제 이것보다 조금 더 매운데 약간 꿀릿한 게 좋다면 이거예요. 이게 본인이 그냥 불닭을 사가지고 까르보를 만들면은 엄청 꾸덕해지거든요. 치즈를 많이 넣으면은 이 맛이에요. 치즈 많이 넣는 맛. 이거 짱. 이 소시지가 엄청 길어요. 아니, 치즈 있게. 밥 진짜 한 큰술 크게 떠가지고 반찬이랑 막 몇 가지 입에서 막 넣어서 먹는 거 해보고 싶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분말스프 냄새 맡고, 뭔 꾸릿꾸릿한 냄새 있잖아요. 아, 맛이 짱이에요. 이거 두 개 살 거야.
돼지 불고기 용인데 부위는 잡채 맛의 불고기? 그 요청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원픽이야. 오늘 원픽이야. 아직 밥을 다 안 먹었어도 그냥 원픽이야. 약간 느끼하기도 해요. 근데 치즈가 더 많이 들어간 건 아까 그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크림 맛이라고 해야 되나? 로제 때문에? 아. 오늘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도시락 못 드시겠다. 당근이 아주 작게 있어요. 짭짤보단 달달. 당근 막 그런 게 들어있어. 야채 맛이 많이 나. 그래요. 원래 소세지만 남으면 밥을 더 먹곤 하거든요. 뭐 그렇게 짜지 않아요. 밥 반찬으로도 괜찮은데 그냥 간식으로 먹기도 그렇게 짜지 않다. 이제 디저트. 어? 생각보다 단단한데요? 앞면, 뒷면. 전자레인지 안 돌렸구나. 전자레인지 돌리면 맛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뭔 느낌인지 실행을 해주는. 이거는 진심을 담았어. 과대 광고 막 허위 광고 절대 아니고 진짜 리얼 고구마.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먹방이 끝이 났습니다. 일단 제 마음속의 원픽은 아까 그 네 가지, 그게 가장 맛있었고요. 고구마는 진짜 내 이때까지 편의점 디저트 먹은 것 중에 이름하고 가장 똑같은 그것이다. 오, 대단하고. 소세지는 일단 안 짜서 좋은데 양이 많아요. 이게 160g이에요 황도는 뭐 그 우리의 그 황도 똑같죠. 이거 불고기는 잡채도 채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약간 잡채 맛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이걸 피하시는 게 좋고, 로제 불닭은 불호입니다. 로제가 약간 제 입맛에 느끼하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우유 약간 크림 맛이 약간 더 많이 나는. 네,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난 어디든 좋아, 언제든 좋아. Every day is a new day. 먹방, 쿡방, 뷰티 블로그.
you on. 신쿡.